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의견의 정재영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청춘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교실의 여러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 장면 보시겠습니다. 수업 시작입니다. 자, 수업 시작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야, 윤승현, 너 신성한 수업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것이야? 조용히 해. 승현 학생, 지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압수해요. 아, 여기요. 아. 승현이의 잘못된 태도 압수해요. 뭐? 그럼 수업에 집중하기. 승현아,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아, 수업 언제 해? 야, 담임 떴다, 담임 떴다. 떴다. 아, 야, 담임 떴다 소리가 1층 고무실까지 들려. 아, 깜짝이야. 예, 예. 다 왔어? 예. 아, 책표. 예. 야,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말했어? 보이지 않는 손. 모든 경제활동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우리 승현이 손도 지금 보이지가 않아. 그대로 가져와. 그대로. 안 봤어요. 안 보기 임마. 선생님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어. 뭐야? 가져와. 아... 야, 좋은 거 쓰네 우리 승현이. 어? 부모님 등골 얼마나 빼먹은 거요? 아... 윤승현. 예? 졸업할 때 찾아가. 아, 졸업. 아, 죽었다 이제. 야, 아, 금방 죽겠지. 안 줘, 금방. 아, 괜찮아. 아, 윤승현이. 어? 예. 꺼봐. 아!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체육 시간이었나 봐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어? 이 뭐예요? 선생님이 준비한 시원한 아이스크림. 우와.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해요. 아이스크림아,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아, 아우. 아, 아, 야, 뭔 냄새요? 뭔 냄새요? 아우, 야, 창문 열어! 창문 열어! 야, 니네는 체육을 운동장에서 안 하고 은행밭에서 했냐? 어? 아, 더워서 그래, 더워서. 더워? 알았어, 기다려봐. 야, 선생님이 니들 시원하게 해주려고.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오, 야, 뭐야?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 어때, 서늘하지 아주. 오!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세군들, 학생들의 본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저희 반 학생이 뭐 잘못했나요? 제가 확실하게 주의 주겠습니다. 뒤는 선생님께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실망이에요. 예?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친 저에게 진짜 실망이에요. 어? 야, 이 김승혜, 네가 원하는 선생님이 이런 거야? 안 되겠어, 따라 나와. 어, 선생님, 선생님. 뭐하지? 이러지 마세요. 그럼 우리 이 손으로 약속할래요? 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새끼 손가락아, 부탁해. 선생님! 이 장면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너네 생각이 있냐 없냐? 어?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아셨어요. 나 이 자식들 이거 뭐요? 이거. 응? 이것들 내가 이사단이 날 줄 알았어. 아주 또 사고 쳤지? 또 사고 쳤지? 아, 송선생, 송선생님 가보셔요. 얘들은 내가 말해 확실하게 알아듣는 애들인께 내가 아주 훈꾸냥을 내줄 거예요. 어? 네. 야, 니들은 마, 어? 자식들이! 일어나. 어? 예? 일어나. 어? 야, 니들 저 선생님한테 걸리면 기본이 정학이요. 알아 몰라? 몰랐어요. 왜 혼났어, 왜?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아침에 상은이랑 야구하다가 그 선생님 차 유리창 깼거든요. 따라와, 아! 따라와! 이 장면까지 항의가 있어 좀 더 현실적으로 재구상하였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니네 생각이 있냐 없냐? 어?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어? 아, 나 이제 친구들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시청자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